안녕하세요. 실로평온원 지미 디어드리머입니다. 오늘은 파스텔 컬러의 화사한 책갈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도서관에서 출강이 있었는데요. 도서관이다 보니 책갈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주셨어가지고 매듭 공예를 처음 하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책갈피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고심 끝에 만들어진 책갈피인데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꽃 책갈피에서 배우는 매듭법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평매듭. 두 번째, 가마매기. 그리고 세 번째는 끝부분에 있는 로프 매듭입니다. 실은 색실이 있고 꽃실이 있습니다. 색실은 이 다섯 가지고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나무링에 색실을 가져와서 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실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고리 부분을, 이실 고리 부분을 나무링 안으로 넣어서 위로 뺍니다. 그러면 여기 고리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으로 잡아당겨줍니다. 꽉 여기 빈틈없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반으로 접으신 다음 이제 평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정대 고정 집게로 고정해서 만들어 주세요. 링에 고정합니다. 평매듭을 해보겠습니다. 평매듭은 총 4줄이 있는데요. 그 중에 9줄은 중심줄로 움직이지 않는 실이고, 양옆에 매듭줄을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줄을 이 중간 두줄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숫자 4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이곳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실은 이 실의 지금 밑에 부분에 있는데 그거를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 실의 끝부분을 잡아주세요. 지금 여기 실 말고 이 밑에 오는 실의 끝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십자가라고 가정하고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입니다. 저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좋아요. 그럼 끝부분 잡은 실을 가지고 4번 칸에서 1번 칸, 대각선 뒤로 뺄게요. 4번 칸에서 뒤로 1번 칸으로,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요런 매듭 모양이 나오고요. 이거를 꽉 잡아당겨 올려줍니다. 이때 중심줄이 올라가는데 중심줄 내리고 꽉 잡아당깁니다. 네, 그러면 평매듭 반 세트를 했고요. 그 다음 또반 세트를 해볼게요.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돛단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오른손으로 여기를 고정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실의 밑에 있죠? 이 부분을, 왼쪽 실을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리고 그 끝부분을 실을 잡으시고 이번에는 1번, 2번, 3번, 4번 칸이면 3번 칸에서 2번 칸 대각선 뒤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평매듭 한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른쪽을 해야 할지 왼쪽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실의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볼록한 부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이죠?
꽉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멀리서 잡아당기지 마시고 가까이서 한 번 더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줄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고정 집게를 위로 올려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이 지금 이 정도 남았는데요. 10cm 정도 남았을 때 멈춰 주세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하고 요 정도 남았을 때 멈춰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위로 이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로프 매듭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다른 실이 있을 거예요. 잘려진 실, 그 실을 가지고 고정집게에서 빼시고 얘를 요렇게 있는 애를 오른쪽 방향으로 눕히시고요. 여기다가 새로운 실을 이렇게 U자 모양 U자 모양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잡아주세요. 이 부분은 꽁다리가 조금 한 5cm 정도 남게 하고요. 밑에 U자는 여기랑 크기가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잡아주시고 여기 처음 부분부터 얘를 위로 올려서 감아줄 건데요. 돌돌돌 일단 한 바퀴 돌려주세요. 꽉 잡아당기면서 그 바퀴를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면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꽉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그 남은 실을 이 U자 밑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통과가 됐고 그 앞에 실 이 부분을 쭉 잡아당길 건데 이때 손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얘를 살살살 잡아당기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쭉 올리면 이 고리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힘을 주면서 고리가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고정이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젠 양쪽으로 같이 잡아당기면 엄청나게 단단해지면서 고정이 됩니다. 이때 남은 줄들 완전 바싹 잘라줍니다. 이 부분 아랫부분은 우리 좀 다 자르지 마시고 한 이 정도 남겨두시고 잘라주세요. 끝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메인 책갈피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반대편 꽃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또 아까 남은 실 중에 긴 줄이 있어요. 긴 줄이 남았을 거예요. 걔를 또 반으로 접어주시면 나무링 반대편에 엮어줍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매듭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 했다면 10cm 정도 남겨두고 이 부분에서 묶어줄 거예요. 묶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동그랗게 돌려요. 두 줄 다. 그럼 고리가 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짧은 줄을 그 안으로 넣고 잡아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셨다면 고정을 윗부분에다가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꽃 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실을 가져와 주세요. 좀 더 큰 실입니다. 꽃실을 꽃 매듭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이 보라색 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니은 모양, 거꾸로 니은 모양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꽃실을 반으로 접어서 고리를 잡아주시고 아까 니은 만든 그 밑으로 넣어서 또 앞으로 빼고 여기를 줄여주세요. 양쪽으로 잡아당기시고 꽃실은 밑으로 색실은 옆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꽃잎이 총 6개인데 지금 첫 번째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보라색 실을 밑으로 하고 꽃실을 위로 올린 다음 얘를 숫자 4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이 보라색 실 위에 꽃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꽃실의 끝부분을 이 안으로 넣으세요. 꽃부분, 끝부분을 실 밑으로 넣어서 왼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쭉 올려줍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번에도 숫자 4 모양인데 이번에는 이 실의 밑에 있습니다. 보라색 실이 위에 있고요. 꽃실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잡으시고 이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겨줍니다. 꽃잎이 하나 더 완성되었습니다. 꽃잎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숫자 4 모양하고 밑으로 넣어서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숫자 4 모양인데 이번에는 보라색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꽃잎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꽃잎이 하나 둘 세 개 생겼습니다. 이제 오른쪽 꽃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꽃잎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라색이 밑으로 얘가 위로 가게끔 하고 얘는 이번에 돛단배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얘도 똑같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때도 보시면 꽃실이 보라색 실 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얘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얘가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꽃잎이 하나 더 완성됐고요. 다시 한번 꽃잎을 만들어 봅니다. 지금 꽃실이 위에 있어요. 한번 이번에는 밑으로 꽃실이 밑으로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꽃잎 모양이 보이나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꽃잎을 만들 건데요. 이때도 이 보라색 꽃잎, 보라색 실을 니은 그리고 여기도 니은 이렇게 만드시고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른쪽부터 해볼게요. 오른쪽 밑에 있는 실을 여기로 집어넣어 줍니다. 어디냐면 다시 들고 이 안으로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오른쪽 완전 끝부분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넣어주세요. 넣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왼쪽은 왼쪽도 앞에서 찌릅니다. 찌르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요 사이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제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쪽에 색실은 옆으로 잡아당기고 꽃실은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밑으로 하면서
꽃잎 모양이 점점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그리고 밑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밑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실 중에 하나가 남는 실이 있을 거예요. 그 실로 마지막 로프 매듭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옆으로 놔두고 해볼게요. 남는 실이 이 정도밖에 없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입자 모양을 좀 더 작게 만들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실이 좀 짧아서 이렇게 되는데 너무 세게만 빠집니다. 또 나머지 실들은 다 바싹 잘라줍니다. 좀 걱정되면 풀을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도 한 2cm 남겨두시고 이런 꽃 모양이 완성됐고요. 책갈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책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꽃을 넣으셔도 돼요. 책갈피로 독서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책을 읽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책갈피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기분을 알려주세요. 책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만들어서 선물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실로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